Will forever. What's up? Illin Ambition, bab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공연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공연에 와주신 분들 부채 힌즈업. 네, 오늘 성수동에서 공연했죠. 예. 그 저희 쇼미더머니 피디님이랑 토크도 했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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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내일 대전에서 또 저희가 공연을 하죠. 예, 저랑 창모랑 쿡이랑 갑니다. 제네더질라도 갑니다. 예,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네, 오시고요. 오늘 저기 성수동에서 오늘은 동민이와 함께 예,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슈퍼비는 그러게요. 왜 슈퍼비가 없지 라인업에?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의 그 이 글로우 포에버 티셔츠가 이제 형광색으로 사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글로우 포에버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coming soon. 네, 이제 곧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그 형광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밤에 이렇게 어두울 때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실 때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입고 다니시고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무튼 오늘 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죠. 예, 여러분들 그 저기 올데이아웃. 네, 올데이아웃 하고 왔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의 그 반가운 소식이 저희 글로우 포에버 LP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그런 소식을 예, 그 접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못 사신 분들 사십시오. 저의 LP 글로우 포에버 올해 앨범이죠. 뭐 거의 올해 앨범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집마다 하나씩 네, 하나씩 필요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그 CD도 굉장히 많이 사주신 것 같고 네, 아직 안 사신 분들 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예, 나옵니다. 제가 뭐 아직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나옵니다. 글로우 포에버 나옵니다. 네, 굉장히 크게
써 있습니다. 글로우 포에버가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 공연 대전에 잡혀 있는 거는 없을걸요? 내일 갑니다, 대전. 네,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놀러 오십시오. 저희 옷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소식은 조만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 그 인스타그램을 뚫어져라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 한번. 그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화질이 왜 안 좋지? 아, 네. 화질이 왜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결을 해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대전에 뭐 타고 가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바로 랩하우스 3회가 예, 있을 예정이죠. 지금 매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장 판매를 여쭤보시는데 현장 판매 없습니다. 예. 예. 표가 있는 분들만 오실 수 있다는 거. 예.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도 있을 거고 1월 달에도 있을 테니까요. 놀러 오십시오. 네. 네, 놀러 오십시오. 랩하우스 이번 라인업 다들 아시죠? 염따, 디보, QM, 제네더질라, 슈퍼비, 네, 염따, 디보, QM, 부현석. 예, 부현석까지.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아주 그 절묘하게 라인업을 구성해 봤어요. 예. 네. 놀러 오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 네. 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저희 오리지널 그 행사, 예. 거기에도 제네더질라가 함께 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예. 제네더질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와이파이를 꺼달라고 하시는데 와이파이를 끄면은 뭐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화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그냥 깨지는 대로 보십시오. 네, 다 자, 여러분들 그 질문과 사연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제가 알려드릴 거는 바로 이거죠. 이 티셔츠. 예, 제가 티셔츠를 또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티셔츠를 네, 사셔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딴 것도 있어요. 네, 다른 것도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티셔츠 실물 보고 반했다는. 다행이네요. 예. 뭐라고 써 있냐고 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일단은 그 등에 글로우 포에버라고 써 있습니다. 네,
네, 저의 그 명반 글로 포에버 기념 티셔츠예요. 예. 후드 있습니다. 예. 후드도 나옵니다. 이제 후드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예. 색깔 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차근히 알려드리고 기모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따뜻하고 요즘 춥잖아요 날씨가. 제가 그 어제 오늘 이것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밤에 막 거의 영한 거 아시죠? 요즘에 밤에 이것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뭐 춥긴 춥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따뜻한 편이다. 예.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수량은 뭐 부족. 예, 수량이 부족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팔아봐야 알지 뭐. 네, 어쨌든 기모. 예, 기모티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그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써 있고, 네.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해 디자인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보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동갑이 형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이름을 안 써놓네. 네. 네, 이름이 없으면 제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맞아, 이번에 이 저희 티셔츠와 함께 모자도 나온다는 거, 예, 모자도 있다는 거,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없어요. 지금 저한테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조만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광문고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광문고 다니시나요? 예. 열심히 다니십시오. 모자, 예. 저희 그, 이번에 모자가, 예, 볼캡이죠. 예, 볼캡인데, 굉장히 그 재질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네, 따뜻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 우리 그 면 모자 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좀 새로운 네, 그런 재질이에요. 예. 신소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이즈 또 덕화님 맞춤형으로 나와서 작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건 잘 아직 모르겠네. 제가 나중에 그 말씀 드릴게요. 예, 그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이즈가 그 조절이 가능하지요. 이런 거는 예, 이렇게 줄로다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피팅을 창모한테 시켜보라고 하는데, 근데 창모는 어차피 그 맞는 모자가, 그 창모를 그 저희가 이제 그 평균으로 또 보기는 어려워. 예. 그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여기 그 저희 어떤 팬분이 두바이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네요. 예. 두바이 잘 있죠? 예. 저도 두바이 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네. 오래됐네요. 그 뭔지. 네. 그래서 저희 모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예. 모자 컬러 지금 두 가지. 예. 두 가지 준비되어 있고 뭐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조만간에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네, 그 제 모자가 좀 제 머리 둘레가 좀 작아가지고 모자가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오히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는데. 할 수 없죠 뭐 안 좋으면 뭐.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일단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알려드릴게. 네. 없습니다. 예.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내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예. 놀러 오시고 랩하우스 놀러 오시고 네.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그 킨 거예요. 예. 궁금하실까봐. 네. 궁금하셨죠? 예. Glow Forever. 예. 기념 티셔츠. 원래 그 제가 더 빨리 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뤄졌습니다. 아, 지금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 일단은 이, 그 색깔, 이, 느낌만 보시면 되고, 자세한 사진은 조만간에 나오니까요. 예. 자, 이 느낌만 보십시오. 네. 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티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 어쨌든 그래도 추운 날씨에 입기 괜찮다. 그렇죠. 아 이게 더 추워지기 전에 돼야 되는데. 예. 아, 판매처 요거 미리 말씀을 요거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저기 그. 그 저기 차인철 씨의 그 거 아시죠? 인치인치인치.com 네 거기서 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제 LP도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예, 인치인치인치.com 네 거기서 팔 겁니다. 제가 예고를 이 정도만 하고. 저한테 사이즈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 저 거기까진 모릅니다. 예. 인치인치인치.com 조만간 발매됩니다. 그리고 뭐 제 LP도 거기서 팔고 있으니까요. 예. 면도기? 예, 면도기. 예, 면도기도 사시고요. 제가 광고한 네, 그거 사시고요. 대구도 아마 저희 갈걸요? 예. 대구 아마 저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예. 저 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웬만한 데 다 갑니다. 네. 자동차,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 그 차 살 일이 있으실 때.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고. 대구는 일정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왜 대구를 안 가지? 속상하게. 네,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가는 걸로. 네. 네, 화질이 좋아졌네요. 네. 아닌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그 여러분들 질문 한 두 개 받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예, 글로 포에버 기념 티셔츠 예, 조만간 예. 그 뉴스와 함께 예,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사연과 어떤 질문이 없어.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이 그 라이브 방송 초대 이런 거를 막 보내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한 분 받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초대. 제가 프로필 사진이 없으신 분 중에 프사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받겠습니다. 예. 자, 프사가 없는 YYY1 이분 거를 한번 제가 받겠습니다. 프사가 없다. 예. 저희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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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한국 분이시네요? 아니.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덕화이. 네, 아, 저예요. 어머, 세상에. 네. 어? 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오늘 그. 네. 축하드려요, 일단. 어머, 감사합니다. 네. 동물이시네요? 네. 네. 어떻게? 너무 떨려. 독화이요. 네. 아, 예. 님. 아니, 뭐 할 말 없으시면 네, 제가 뭐... 얼굴은 부끄러워서. 네. 할 말 없으세요? 아니, 저 진짜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저... 아, 괜찮으시죠? 지금 그 중학생 때부터 네. 쫓아다녔어요. 네. 중학생 때? 중학생 네. 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중학생 네. 때부터 콘서트 다니고 아, 네. 그 네. 네. 너무 그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시고 네. 네.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강아지인가요? 네, 저희 강아지. 아, 강아지. 귀엽죠? 예, 네. 이름이 뭐죠? 저희 강아지요? 예. 금이요, 금. 금? 골드. 금. 골드. 네. 아, 괜찮네. 괜찮죠? 네, 이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 그, 뭐야. 아니, 그, 위에 계시길래. 아. 네. 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름이요? 아니, 이름은 안 불러드립니다. 예. 이름 한번 불러. 아, 네, 이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살. 20살? 아, 20살. 네. 대학생? 네. 학교 다니는 거 재밌나요? 아, 저 저번에 DM 보냈는데 혹시 안양에서 네. CD 찾으려고 갔다고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안양에서 네. 저의 CD를 네, 그때 신테스 때 네. 학교에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 보물찾기 보물찾기 네? 뭐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보물찾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의도 공원에서 보물찾기 네? 했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네. 그때 안 오셨죠? 갔죠. 여의도 공원 갔는데 아, 끝나가지고. 아, 끝나고 네. 오셨구나. 네. 아, 그래도 오늘 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주. 네, 아 진짜 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시죠?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어, 예, 끊겼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YYY1님,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그러면 지금 그 굉장히 반응이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예 조만간 제가 그 티셔츠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 좋은 밤이 되십시오.